우리 저 최성해 총장의 측근하고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의 조카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그 나눈 그 대화 그 녹취록이 그 공개가 됐었죠. 녹취록을 쭉 보니까 거기에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그 조카가 이렇게 그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탈탈 다 털게 하면은 그 작은 최성해 총장을 그 삼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렇죠. 작은 삼촌 괜찮겠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측근이 아 그건 다 끝난 거 재판까지 다 받아서 벌금까지 다 끝내고 끝난 사건이야. 그러면서 경향신문에서도 뭐 취재가 나왔는데 다 끝난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내용이 그 녹취록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이 강진구 기자님과 관련 있는 사실이라서 강 기자님은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순간 이게 경향신문에서 누가 이 동양대를 취재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취재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두원공대에서 이제 이사장이 그 교수들 상대로 이제 갑질을 한 거를 일면으로 보도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아하. 우리 동양대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보가 왔는데 예. 내용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예. 그 교수들한테 뭐 학과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1인당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이렇게 강제로 거뒀다. 그래서 자기도 그 전세를 좀 넓혀가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그냥 학교에 헌납해야 됐다라고 하는 제보였어요. 아하,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 동양대 진중권 진중권, 교수. 예, 그때까지만 진중권 해도 교수가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그럼요. 하셨겠죠? 예.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는 교수라고 생각을 했고 경향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진중권 교수가 자기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냈다고 그러네요. 자발적으로 냈대요? 강요당해서 냈대요? 뭐 자발적으로 냈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학교 쪽에 그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 아하. 어쨌든 진중권 교수는 2천만 원낸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별일이 아니라뇨? 그래서 어쨌든 기사로 다뤄지는 거를 본인은 좀 원치를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총장 그 당시 최성해 총장하고 저희 후배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뭐 거기서도 이렇게 결정적인 뭐 증거가 나오진 않았는데 믿었던 진중권 교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예. 기사가 되는 거를 원치를 않았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진중권 교수를 그래도 정의감이 있는 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굳이 진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나서서 기사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저희 탐사 보도팀이 이제 해체가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취재가 중단됐던 사안인데 예. 그게 갑자기 그 사건을 이제 녹취록에서 최성해 총장의 측근이 이제 거론을 했었던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궁금해서 제가 그 최성해 총장한테 그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 그 당시 그 사건의 맥락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최성해 총장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게 이제 의정부에 그 미군 기지를 하나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2 캠퍼스, 동양대 제2 캠퍼스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 뭐 학교 발전 기금 이런 걸 강제적으로 거뒀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인정을 하진 않았고요. 예. 다만 그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뭐몇 차례 공사가 시공업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공사가 마냥 지연되는 거는 그냥 이대로 보일 수는 없어서 예. 학교 관계자 중에 누가 한 명이 뭐 건설업자를 추천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공사를 맡겼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가서 교육부에서 그 감사를 했고 네. 교육부가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대구 교육감이 우동기였습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그 교육부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때 포인트는 그 최성해 총장이 결국 그 아는 그 건설업자한테 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그 공사비를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했고 검찰에 예.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축소 무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그때? 검찰은 이제 그 이 최성애 총장의 그 이 비자금 비리가 아닌 예예. 그 공사가 그 이 공개 경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한 업자한테 이제 몰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하면 입찰 방해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예. 벌금형으로 끝낸 것 같아요. 벌금형으로. 아. 그러니까. 그리고 최성애 총장은 결국은 그 비자금 비리 의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대신 최 총장을 대신해서 누군가 벌금형 받고 이게 사건이 마무리됐던 거죠. 자, 그 사건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도 의정부지검이네 진짜. 예, 그리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예. 그리고 아마 의정부지검이 저도 여러 번 수사를 했지만은 그 전관의 약발이 가장 잘 먹히는 그 곳입니다. 그곳이 예, 그 의정부지검이 예. 그 이상의 경기 북부 지역이 그 토호 비리들로 유명하고 토호들과 예. 검찰 경찰들의 이제 유착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예. 어쨌든 그곳에서 최성애 총장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교육부에서 그 수사 의뢰까지 됐음에도 그 최 총장을 대신해서 누군가 1,000만 원 벌금형 받고 끝낸 사건은 정상적인 수사로 보이진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그 최성애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만약에 SOS를 쳤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충 짐작하는 저는 그분이 아닐까 싶어요. 치읓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최성애 총장이 검찰에 가서 그렇게 이제 호되게 조사를 받고 극적으로 어쨌든 무혐의 풀려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성애 총장은 그 조국 그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히 검찰로서는 최성애 파일을 캐비넷에 가지고 있었을 거고. 예. 굳이 그 피를 드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성애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유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당시 그 윤석열 검찰은 그 문재인 그 정부하고 명운을 건 한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서 최성애 총장이 검찰을 그 배신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예. 있는 날짜가 있어요. 지금. 예. 8월 26일 이사회. 이 예. 이사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 예. 이사회에서 보니까 그 예. 최성애 총장은 이사로 참석을 하고 예. 여기에 또 그 삼성 미전실 출신의 한 예. 분이 이사로 같이 들어와 있었고 예. 이곳에서 이미 그 표창장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최 총장은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부인을 했어요. 예, 그 8월 26일 날 이사회 때는 정경심의 정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 측근이 조카하고 나눈 대화록에는 분명히 8월 26일 이사회에서 최 총장이 조국 편을 들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결심을 했다라고 나오죠. 26일 날 결심을 했다. 그리고 27일 날 여의도에 올라가서 63빌딩. 예, 63빌딩에서 그 김병준 당시 그 새누리당, 아, 미래통합당인가요?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예. 우동기. 그, 그렇죠. 예, 전 교육감을 그 만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영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교일, 예.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예. 그 사람, 임을 암시를 하는 얘기가 또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측근이 예. 직접.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월 26일 날 이사회에서 그 정권 초반이잖아요. 2019년이니까. 예. 그 정권 초반에 이 정권을 배반하기도 그렇고 또 검찰 편을 들기도 그렇고. 들기도 그렇고 그걸 또 검찰을 또 배신하기도 굉장히 본인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 8월 26일 날 이사회 때는 모종의 결심을 하고 8월 27일 날 서울 올라가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모종의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9월 3일 날 검찰에 가서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무려 8시간을 조사받았다고.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이 8시간 조사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최승현 총장한테 아니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뭐 간단한 사안인데 그걸 왜 8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뭐 최 총장이 8시간 조사받은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검사실에서 검사가 그 미국 경제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그 이 하나님을 좀 섬기면서 미국이 어떻게 그 부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 검사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내 얘기를 경청을 해주더라.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예, 아니 창보인 조사를 하는데 무슨 미국 하나님을 네. 얘기하고 미국 뭐 예. 경제를 얘기합니까? 예, 이건 뭐 상식적인 좀 판단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쨌든 최 총장은 저에게 그 참고인 조사가 길어진 이유를 미국 경제에 대한 강의로 그 설명을 했고 그 녹취록에는 이제 그 참고인 조사 중간에 점심을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먹었고 그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끗이 끝났다는 얘기는 단순히 표창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하죠. 그렇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포함을 해서 당시 지금은 이제 학력 위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학력 위조 거는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었고 제 생각엔 그 학내 비리 그 이 비자금 조성 비리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최승혜 총장 입장에서는 많이 그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모든 게 깨끗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최 총장의 측근의 발언은 저는 최 총장의 비자금 비리가 결국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최 총장의 진술을 대가로 해서 깨끗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그 면밀한 취재와 관련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거로 보지만 어쨌든 최성희 총장은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과 점심을 먹은 사실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정하죠. 총장은 예. 검사실에 뭐 나타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제가 그 전과 그 이후에 윤 총장을 만나거나 뭐 전화 통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예,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말이 계속 최성희 씨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뀝니다. 수도 없이 바뀝니다. 수도 없이 네.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 이 녹취록을 우리가 그 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네.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네. 학교의 명운이 달려있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그 네. 근거 자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최성애 총장의 그 진술 그 부분들을 제가 직접 최 총장하고 통화할 때 계속 또 말이 또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 입으로 스스로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에게 그 국민의힘과 김문수 의원으로부터 그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다. 프로포즈 받았다. 라고 하는 예.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하고 통화에서는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다라고 그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말을 바뀌고 그래서 예. 다른 것보다도 이런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았던 임성엽 부장판사는 도대체 예. 뭘 믿고 그 최성애 총장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 4년을 중형을 구형을 하고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을 한 거로 판단을 해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반성을 하라고 재판정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진술을 강요했을까? 네.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이 타임라인을 갖다가 또 그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가 정리를 예. 한걸 보면 우리 예. 예. 강진구 기자님의 예. 또 예. 나름대로의 그 정황 분석을 예. 굉장히 신빙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9일 날 내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8월 20일 날서부터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또 네.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실제로 8월 20일 이후서부터 네. 곽상도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동양대에 네. 자료를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저는 이미 검찰에서 최성의 그 캐비넷에서 최성의 파일을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최성애가 당황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곽상도가 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동양대는 25일 날인가 답을 예. 답을 하는데 그런 예. 상장 대장이니 이런 것들이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예. 비슷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예. 나중에 예. 봤더니 진짜 없어요. 예. 태워버린 건지 뭔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압박을 예. 받고 어디에 줄 설지를 몰라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상장 대장이니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예, 예, 예. 그렇게 없애버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압박에 또 한 번 들어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대략 네. 8월 25일 사이 3일 이에서 네. 5일 사이에 압박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네. 8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8월 27일 날 네.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고 이런 게 이어진 네. 거 아닌가. 뭐 저도 그렇게 타임라인상으로는 그 합리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야 9월 3일 날 출두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9월 3일 날 굉장히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검찰에 들어갔다 갔는데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이 점심을 먹으면서 따뜻하게 네. 모든 걸 다 마무리해주면서 편안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최성해 검찰 그다음에 국힘당의 삼각동맹이 굳건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9월 네. 3일 날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네. 검찰들이 네. 압수수색을 막 때리잖아요. 네. 압수수색을 때려가지고 그때 컴퓨터를 잠깐 서울에 갖고 왔던 그 네. 컴퓨터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를 서울에 네. 갖고 왔던 정경심 교수를 완전히 증거 인멸자로 막 몰아가는데 아니 본인이 증거 인멸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그걸 갖고 막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막 몰아가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한 게 또 KBS더라고요. 최성애 총장이 인터뷰한 게. 네. 근데 네. 이 KBS의 우동기 교육감의 동생이 네. KBS 관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최성애 그 총장하고 통화를 할 때 물어봤고요. 예. 네.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대구고 교육감 후배 KBS 예. 기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우모 씨 이름을 저한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이따가 제가 녹취록도 그러니까, 우리 우동기 구독자... 교육감의 동생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예, 예, KBS의 예. 우모 기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 씨가 뭐 진짜 우원식 예. 후보 빼놓고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예. 못했기 때문에 예, 우동기 예, 예. 우원식 말고 난 몰라요 우 씨를. 예, 예, 그런데 예, 예. 우 씨 기자가 KBS에 있는 거야. 예. 그 우동기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초로 KBS에 인터뷰를 했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뭐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려고 봅니다. 예. 자, 기자님, 그러면 예. 예. 그래서 KBS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조국에 대한 마녀사냥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정적 그렇죠. 보도가 9월 네. 3일인가 있었던 KBS 보도와 네. 그다음에 9월 7일에 있었던 SBS 보도가 네. 사실상 네. 이 윤석열 쿠데타를 강력하게 네. 만들어준 그런 폭탄 같은 보도들이었는데 네. 9월 3일 보도는 우동기 교육감과 만났다고 의심되는 그 참고인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어떻게 보면은 마련되는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를 안 했을지라도 그런 네네. 상황들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9월 네네. 7일 날 그 보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언 보도였는데 사실상 예.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보도라고 얘기가 된다면 네네. 그러면 이 조국 사태는 지금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까? 진짜 범인이 누군 겁니까 도대체?
저는 어쨌든 이 역대급 증거 조작의 의혹을 예고하는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더 재판을 진행을 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예. 뭐 웬만한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진 기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뭐 IP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예. 그리고 뭐 SBS 그 기자가 사실은 그 검찰이 그 압수수색에서 그 정재심 교수 PC를 확보하기도 전에 거기서 그 위조에 사용된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예. 예, 그거는 뭐그 명백히 그 최소한 그 기자가 그 검찰과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예. 결국 검찰이 그 짜여진 그 시나리오에 그 속아서 그 예. 검찰이 결국은 언론 플레이에 그 놀아난 게 아닌가. 예. 이 부분들은 뭐 이미 이 사건들을 취재해왔던 그리고 최근에 그 밝혀지고 있는 그이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본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판단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그이 검찰 쪽에 서서 그이 조국 가족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아무런 비판 없이 그이 검찰의 일종의 나팔수 역할을 했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진상이 드러나는 게 대단히 두렵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성해 총장과 검찰이 잘 버텨줬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까. 또 실제로 현재 언론 지형을 그 감안을 할 때, 웬만큼 완벽한 증거가 아니고서는 그 현재 그 검찰의 그이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여론화하고 이슈화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대한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러 이제 유튜버에 계신 분들의 필사의 노력이 지금 좀 필요로 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앞으로를 내다보기 위해서 하나를 더 여쭤보자면 그 최성애가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어제 열린공감TV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예고를 하셨던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된 건가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최성애 총장하고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0여 분그 녹취 파일들을 보면은 예. 들어보면 최성애 총장이 물론 저에게 그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은 발언들은 아닙니다. 예. 그 중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실제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한 얘기들에는 팩트와 그다음에 만들어낸 얘기가 뒤섞여 있을 거로 그렇겠죠. 봅니다. 예. 예, 다만 이미 이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던 최성애 스스로 얘기했던 바와 그 저희가 녹취 파일에서 했던 얘기가 비교를 해 보면 예. 최성애 총장이 그한 입으로 얼마나 그 대담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두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날 거고, 예. 결국 이 최성애 총장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이 최성애 총장의 진술에 기초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예. 이 법원의 그이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충형이. 예. 그래서 그런 그 검찰과 법원의 그 부끄러운 민낯, 그리고 검찰과 그 법원의 그이 문제점들이 있는 그 수사와 그 법원 판결을 아무런 고민 없이 보도했었던 언론의 그런 이 자성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구체적인 이름 새로 나올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또 열린공감TV에서 또 밝혀주시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구 MBC의 보도에 의하면 최성애가 또 비자금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검찰이 이 수사를 벌인 이유가 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입막음을 위한 그런 수사 아닙니까? 3월 말서부터 수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부분들까지는 뭐 제가 제 취재 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 해서 네.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수사가 만약에 그런 진행됐다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최성애 총장은 최대한 그
검찰 편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이탈을 막아야 될 아주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예. 결국은 최 총장의 비리를 엄정하게 밝혀서 그를 단죄하려기보다는 지금, 그렇죠. 네,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 네, 네, 그런 목적의 입막음용 수사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마지막으로 진중권 네. 교수가요. 네. 당시 교수였죠. 진중권 교수가 네. 이때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네. 냈는지 뜯겼는지 몰라도 네. 그런 것 사실에 대해서 알려지지 네. 않기를 바라면서 사실상 네. 최성애 총장의 범죄적 행위를 그렇죠. 옹호한 정황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있어서 진중권 교수도 네. 그런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네. 있는데 아니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진중권 그 교수는 당시 교수들의 이제 그 천만 원, 이천만 원의 학교 발전 기금 이 헌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대수롭지 않고 이건 기사화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그게 그 의정부의 제2 캠퍼스 부지 건립 공사 그 과정에서 비리로 이어지면서 예.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동료 교수분들 중에는 그 전세 자금을 쓰려고 했던 돈을 빼서 그 학교 발전 기금으로 냈던 상황까지 있는데 이건 갑질 중에 갑질이죠. 예. 그런 상황을 알고도 저희 기자에게 진중권 교수를 믿었던 그 기자에게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고 이걸 기사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까지 얘기한 진 교수의 그 행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정직한 지식인하고 매우 거리가 먼 예.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